지난달 실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8천 명 증가한 109만 7천 명으로 같은 달을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.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.2%포인트 올라 3.9%를 기록해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. 혐한과 역사 왜곡 방송으로 문제가 된 일본 DHCTV가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을 했을 뿐이라며 논란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한국에서 일고 있는 DHC 상품 불매 운동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강원도 속초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을 태운 승강기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. 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광복절인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. 특히 부산과 경남, 제주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뉴스 9에서 뵙겠습니다.